자, 이번에는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다 뭔지 아시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미군용 전투식량이죠. 미군용. 뭐, 다른 말로는 영어는 시레이션이라고 한다는데, 예, 이거를 어디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뭐 마트에서 팔길래 신기해 갖고 하나 사왔습니다. 보시면 메뉴 12번, 12번 메뉴죠. 이게 한 23가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엘브 마카로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돼 있는 마카로니인가 봐요. 예, 인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가 메인 메뉴로 있는 그런 마카로니죠. 아,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갖고 다니는 예, 보온 물병입니다. 뭐 대부분 막 스탠리 모기가 있어 스탠리 좋은 물병 쓰시는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저랑 감성이 맞지 않고 이런 이게 이제 요번에 그 공효진이 막 선전하잖아요. 공효진이 선전하는 맥심 커피 150개 플러스 요거까지 해갖고 19,900원 이마트에서 팔고 있죠. 빨리 가서 잡아온 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져온 제 물병이고요. 이거 치우고 자 요거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미군용 시레이션 전투식량 12번. 한번 뜯어볼게요. 안에 뭐가 있나. 자, 어떻게 뜯는 거야? 예, 일단은 뜯는 데가 없어요. 뜯는 표시는 돼 있는데, 이렇게 자꾸 뜯으라고 돼 있는 것 같구나. 제가 영어에 특히 취약합니다. 안 돼요. 칼로 뜯을게요. 우피넬을 쓰실 때는 항상 돌려가지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쓰셔야죠. 뜯었습니다. 오케이. 계속 필요할 것 같으니까 놔둘게요. 칼은 옆에다가. 자, 뭐가 들어있나 봅시다. 전투식량. 일단 큰 비닐팩이 있네요. 요것도 그냥 막 뜯으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돼 있어야지. 뜯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핫 베버리지 백. 핫 베버리지 백. 여기다가 물을 붓고, 이제 발열팩인가 봐요. 발열팩. 예. 물을 붓고. 얘가 발열팩인데? 이게 열나게 하는 거. 예. 이렇게 볼륨 발열재가 있네요. 발열재가. 예. 여기다가 뭘 붓고. 아, 여기다가 어디 갔어? 아까 그 마카로니 토마토. 응?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 왜 얘네는 영어로 써 놓는 거야? 한글로 외국 애들이니까 영어 쓰겠지? 아, 이거 같아요. 이거. 예, 마카로니 토마토 소스. 예, 요 마카로니 토마토 소스를 얘를 이렇게 뜯어 가지고 얘한테 넣은 다음에 이 발열팩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물을 버갖고 만드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한번 뜯어볼게요. 궁금하네.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 너트리션 팩.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궁금해. 아, 빵! 이게 유명한 거죠, 이 빵. 예. 맛없다고 소문난 빵. 예. 촉촉하고 식감 안 좋은. 예. 맛있는데? 이게 누가 맛없다고 그랬어? 이건 이제 그냥 먹기 힘드니까, 뭐, 소스를 준다고 했거든요? 아. 치즈 스프레드, 치즈. 예. 치즈를 뿌려먹는 건가 봐. 치즈. 아, 난 치즈보다 땅콩잼이 좋은데. 누텔라 같은 땅콩잼이 좋은데. 응, 치즈를 이렇게 해갖고. 응? 먹을만해. 응? 누가 맛없다고 그랬지? 내가 워낙 느끼한 걸 좋아해서 그런가? 간식이 들어있네요. 스키틀류. 응. 자, 그리고. 이게 뭐야?
보도신망. 냅킨. 네, 휴지가 있네요, 휴지. 냅킨. 들어있고요. 껌. 껌.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머이스트 툴, 이거 뭐, 먹지 마세요? 아닌 것 같죠? 이거 뭐지? 응?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먹지 마세요라고 써있진 않아. 아, 티백, 오픈 패키지드 엔드 유즈도 뭐라고 써있는 거? 한번 뜯어볼게요. 뭐지? 아! 아까 건 그냥 휴지였고요. 이거는 물티슈네요, 물티슈. 이야, 이게 양, 대단하다. 얘네들 물티슈까지 있어요. 네, 물티슈. 아까는 휴지. 자, 이건 또 뭐냐. 슈가, 설탕, 솔트, 네, 소금. 나 영어 잘 알아. 슈가가 소금이고, 설탕이고. 자, 크리머 논 데일리 드라이 어쩌고. 뭐, 크리머. 커피, 워티, 아. 커피 크림, 프리마죠, 프리마. 우리나라 말로 프리마. 프리마가 있고. 브루클린, 뉴욕, 1120, 뭐야, 이거. 아, 커피, 커피. 요렇게가 이 한 팩에 들어있었어요. 방금 이렇게 조그만 팩 안에. 아까 보여줬던 치키틀즈, 빵, 예, 치즈크림, 숟가락이 있어요. 숟가락. 여기 상태가 좋네요. 이거 일회용 쓰기 좀 아깝다. 자, 이건 뭐냐. 초콜릿 프로틴 드링크, 파우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여기다가, 이거 뜯어갖고, 여기다 물을 묻혀서, 이게 컵처럼 마시는 초콜릿 음료인가봐요. 초콜릿 음료가루. 오, 빵 든든하네. 오, 성냥도 있어요. 성냥. 오,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자, 이거는, 아, 아까 그 마카로니 데울 때 뜨거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껴서 먹는 그릇이네요. 그릇, 그릇. 용기. 용기. 자,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애플, 뭐야. 아, 애플 소스. 애플 소스랍니다. 애플 소스. 사과 뭐 그건가 봐요. 그냥 먹어볼게요. 네. 이건 또 뭐야? 아, 페퍼 소스. 매운 거. 네, 페퍼 소스. 그러면 이제 얘를 아까 뭐지 이게? 마카로니를 한번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 미군 좀 좋겠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막, 메뉴가 몇 가지 있지? 아까 23가지? 다 모아보고 싶어요. 한번 다 먹어보고 싶어. 일단은 빵은 제 입맛에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건빵 이런 건데, 얘네들은, 야, 빵 굉장히 고급진데, 내 입맛에는. 빵에다 이렇게 치즈를 발라서.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 그냥 마카로니 뜯어볼게요. 마카로니. 여기다 가는 거지. 핫 베버리지 팩. 6온스, 8온스, 12온스 맛이 써 있어요. 네, 6온스, 8온스, 12온스. 얘가 뜯어서 토마토 케첩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네, 토마토 소스가 붙어있는 마카로니를 여기다 하는 거 맞겠지?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근데 상식적으로 이럴 것 같아. 여기다 부어볼게요. 맞나? 아니야, 물을 붓는 건가 여기다가? 백, 파우치. 히터.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다 물을 붓는 거래요, 일단 이거. 발열팩에.
일단 뜯어볼게요. 달걀팩을 먼저 뜯고. 뜯어지지도 않아. 안 뜯어져요. 칼로 자를게요. 자, 칼로 잘랐고. 오퍼레이팅 인스트럭션.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뭔 말이야? 야, 밥 한 끼 먹기 되게 힘드네, 얘네들은. 아, 근데 캠핑을 왔다가, 캠핑은 안 하고, 그 펜션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열었습니다. 여기다 넣고 물을 붓는 건데, 엠마 풀드 온 탑. 아, 뭐, 한번 해보죠, 뭐. 뭐,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를, 아까, 그, 토마토 소스를 여기다 붓나봐요. 그 토마토. 아, 어떻게 붓는 거야, 이 새끼를. 이렇게 먹는 거 맞아, 근데? 이대로 넣는 거 아니야? 안 뜯고? 아, 안 뜯고 넣는 거네. 그리고 여기다 물을 붓는 건가? 파우치, 백, 파우치, 히터, 라인. 야, 이거 그냥 안 뜯고 먹는 거였는데 망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물을 넣어라. 일단 여기다 물을 나 왜 이렇게 겁이 없이 항상 일을 해버리지? 여기다 물을 넣어라. 아. 맞죠? 여기다가 12온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12온스만 넣을게요. 여기다 물을 넣어라. 그리고 이 데우고자 하는 거를 이것도 왜 안 들어가?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아, 어려워. 이게 성질 급하네. 못 먹겠다, 이거 밥. 물을 넣어라. 아닌데? 왜 안 뜨거워지는 거야? 이렇게 뜨거워질 리가 없지? 한번 꺾어야 되나? 연락이? 아닌데? 잠깐만. 안 나는구나, 여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물 넣어야 되나? 어쭈. 이게 말이 안 돼, 여기다 물 부으면.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아, 이 발열제 때문에 여기다 바르면은 얘는 먹으면 안 되고. 잠깐만, 이물을 버리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망했네? 잠깐만. 일단은 이 토마토 요거는 안 먹도록 해보고, 내가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여기다 물을 직접 한번 퍼볼게요. 뜨거워지나 안 뜨거워지나. 몰라? 뭐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접어라. 아, 접어놓고 이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겠어. 사실 지금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예, 토마토에 그 마카롱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뜨거워지는 거 맞아. 근데 흔들어야 되나? 물을 보라.
뭐라는 거야?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그 마카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우지도 않은 거예요. 이걸 데워 먹는 건데 무슨 맛일까? 일단은 마카로니가 이렇게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요. 데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따 후라이팬에 볶아 먹어야지. 이 정도면 무슨 식량도 먹을만 하겠는데요? 든든하겠는데? 한 끼 식사로? 하루는 위험하니까 치워놓고. 아, 궁금하네. 이거 어떻게 먹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오! 오, 뜨거. 오. 안에는 물은 안 뜨거운데, 이게 물은 안 뜨겁거든요? 근데 공기가 여기 있는 수증기가 엄청 발생을 하네요. 우와, 이거 김나는 거, 김나는 거. 오, 신기해. 김나는 거 보이시나요? 아, 여기다 뜨거운 걸. 이거 봐라. 이 물이 끓는나? 끓나? 좀 있으면? 한번 볼까? 기다려볼까요? 오, 길 뻔했어요. 길 뻔했어요. 오, 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잠깐만, 잠깐만.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이야, 이거, 천재인데? 얘가 궁금하네. 오, 빵 데워 먹어도 되겠다, 여기다가. 나니까 치킨들도 먹을 거지. 이것도 궁금해요. 애플 소스? 잠깐만. 아, 빵에다 애플 소스 찍어 먹으라는 거구나. 빵에다가. 난 그냥 먹어도 맛있어. 우와, 김 나는 거 봐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닫아놓으니까. 보이시나? 안 보이나? 아, 뜨거워, 뜨거워. 야, 이거 열이 어떻게 이렇게 나지? 햇반 데워 먹어도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백패킹 하시는 분들, 비화식 때문에 하고 계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물은 안 뜨거워. 왜 이러지? 물을 조금만 붓는 건가? 장난 아니야, 뜨거워. 근데 이게 왜 안 녹아 또? 이 정도 뜨거우면 녹아야 되는데? 오. 아, 역시, 천조국놈들은 이게 만드는 게, 이게, 야. 이 미제국 기술자 놈들은, 잘 만들어요. 밥 한 끼 먹기 되게 번거롭다.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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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이게 내가 지금 배가 고팠는데 좀 먹으려고 했다가 먹지는 못하고, 또 밑엔 또 망가졌어요, 이렇게. 빵만 먹고 있어요. 쏟아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 빵에다가 근데 이거 맛있네요. 이거 치즈 소스. 치즈 뭐라고 하냐 이거 아무튼. 치즈 뿌려 먹는 거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고. 많이 준다, 많이 줘. 양도 많아요. 애플 소스. 사과 냄새가 나요. 아무래도 빵에다 찍어 먹는 거겠지? 사과 맛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그래서 많이 주는 거구나. 많이 찍어 먹으라고. 약하니까.
물질질 내주는지 알겠어요. 이거 손에 묻으니까. 뭐야 이거? 아 페퍼? 고추? 이거 안 먹어. 매워. 그리고 빵 먹으면서 이거 마카로니 먹으면서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이네. 아메리칸 스타일. 지금 아침 먹고 나서 초콜릿 음료수 한 그릇 쫙 빨아마셔서 하고 커피 다 먹고 자 이제 얼마나 뜨거운가 볼게요. 자 근데 여전히 물은 안 뜨거워. 물은 안 데워지나 봐. 안에 공기만 엄청 뜨거운 거죠. 우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발열을 해갖고 뭘 해먹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자 이상 미군용 치즈 묻었다. 자 미군용 미군 전투식량. 아 영어 좀 공부 좀 해야겠어. 미군 전투식량 메뉴 12번 마카로니에 대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무슨 맛인지 궁금했는데 맛은 없어요. 혓짧은 아저씨였습니다. 아 진짜 어설퍼.